써니 어수선입니다. 제가 이 호야를 3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올렸는데 1년 만에 제가 줄기를 1미터로 키웠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순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새순은 핑크빛을 띄어서 더 예뻐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진딧물이 있더라고요, 깍지벌레가. 깍지벌레가 요 핑크색에 붙어 있더니 핑크색이더라고요, 색상 자체도. 그런데 올 봄에 일찌감치 얘가 꽃대가 하나 나오더니 꽃대가 꽃필 준비를 안 하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는데 꽃대가 그냥 멈춰 있어요. 꽃대가 이렇게 멈춰 있답니다. 이렇게 꽃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비도 맞춰주고 했는데 아직 언제 필지 이렇게 멈춰 있어요,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멈춰 있고, 새순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새순은 이렇게 많이 나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 받은 거에 비해서 얼른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안 피우고 있네요. 줄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꽃만 피워주면 금상첨화인데 왜 이렇게 꽃을 안 피워준다니 니는? 내가 아까 진딧물도 다 잡아줬는데 호야야 꽃좀 피자. 이렇게 멋있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